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OSEN 최나영 기자 배우 박한별이 엄마가 된 사실을 밝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앞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 당당히 임신 사실을 밝힌 여배우로는 이시영, 조윤희가 있다. 박한별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임신 소식을 깜짝 밝혔다. 박한별은 보그맘이 진짜 엄마가 된다며 현재 임신 4개월째로 이미 혼인신고도 마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한별의 남편은 3년째 알고 지내고 1년여간 열의한 동갑내기 금융업 종사자로 알려졌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박한별은 결혼식에 대해 식은 우선은 간단한 가족 행사로 대신했는데 가능하다면 내년에 조용하게 예쁜 모습을 남기고 싶다라고 전하며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박한별이 임신 사실을 숨겼던 이유는 촬영에 임하고 있던 MBC 보그맘 때문이 컸다. 배우와 제작진에서 자칫 불편함을 줄까 조심스러웠던 박한별은 촬영이 마치자 임신 사실을 공개하게 됐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앞서 이시영 역시 박한별과 같은 케이스였다. 이시영은 지난해 9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조승현 씨와 열애 중임을 알렸다. 1년 정도 조용히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가 지난 7월 자신의 SNS에 올가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됐다. 갑작스럽지만 드라마가 끝나자마자 가족들과 상의하고 결정을 내렸다. 현재 4개월을 바라보는 14주차 예비 엄마이기 때문이라는 글을 올려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박한별과 마찬가지로 MBC 파수꾼 촬영이 진행되는 도중 임신 사실을 알았다는 그는 드라마 팀이나 외부에 알려지면 서로 인해 피해가 있을까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며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나 용기를 내 팬들에게 결혼과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됐다. 등록해주세요. 지난 5월 KBS2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로 만나 열애를 한 이동건과 조윤희 측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최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됐다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 생명이 찾아오는 기쁨까지 얻게 됐고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저희 두 사람의 이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던 바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이 같은 기쁜 소식을 접하고 우선 서류상으로 법적 부부가 됐다. 결혼식은 이동건이 출연한 KBS2